어떡하면 포비를 다이어트를 잘 시켜줄 수 있을까? 포비는 왜 이렇게 뚱뚱해요? 고기만 먹어요? 포비 다이어트 하시오. 그래, 포비도 다이어트하면 날씬해질 것 같아. 아, 그럼 지금부터 포비 운동을 시켜볼까? 고고싱! 뭐야?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야, 나 떨어질 것 같잖아. 우리만 살았지. 포비 운동만 시켜주세요. 그래. 포비야 열심히 운동해서 따라오라고. 날 두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얘들아 같이 가. 어? 혜티야 나 먼저 갈게. 죄송. 뭐? 뭐야 혼자 가는 거야? 포비야 거기 가. 왜? 야 너 포비나 거기 앉아? 야 얘들아 잘 따라오라고. 왜? 야! 오! 우리도 망해버렸다. 자. 포비 너 잡히기만 해. 힘들어. 안돼 안돼. 잡히면 안 된다고. 왜? 얘들아. 아 내 눈. 아. 더 나올 것 같다. 쌤통이다. 그러니까 나 두고 가지 말라 그랬지? 곰토이. 짜잔, 곰댕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또 무슨 재밌는 컨텐츠야, 크롱. 근데 내 몸이 왜 이렇게 빠지냐, 크롱. 크롱 살려. 오늘은 대박 신기한 곳에 왔다고. 보비야. 읽어줘. 오늘의 시청자 요청 시간이라고. 아 잠깐만 나 너무 빠지네. 오늘의 당첨자 김수미, 노유찬, 서수진, 소견정, 정공주, 정우정, 박은서 친구 갯벌에서 조개 잡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야 나 근데 너무 빠져. 헬로키트 친구 조개 잡아주세요. 저 당첨된 적 없어요. 제발요. 조개 많이 잡아주시고 크롱 공룡입니다. 거기 가려진 건 뭐야 크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크롱 공룡 짱짱맨입니다. 아니냐 크롱? 크롱 공룡 개구리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갯벌에 사는 조개를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재밌는 일이 펼쳐질지 다 같이 떠나보자고. 후비 고! 우와 갯벌에 물이 다 빠졌다. 갯벌에 내 몸이 푹푹 빠져. 헉 이게 뭐야? 우와 따개비다 크롱. 바위에 붙어 사는 따개비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한대. 아 징그러워. 외계인 척추 같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갯벌을 파보도록 할까? 붉은색 실지렁이다. 갯벌이 살아 숨쉰다는 증거지. 그럼 이제 저쪽도 한번 파보자고. 조개들은 갯벌 안에 숨어있어. 조개가 있을까? 어? 이건 뭐야? 어? 조개 발견했어! 아싸! 조개 한 마리 잡았고. 어? 여기도? 와 찾았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겨울철 보양식 꼬막이라고! 와 진짜 꼬막이네! 나 꼬막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꼬막 진짜 좋아한다고! 갯벌을 좀 헹궈서 볼까? 이것 봐! 이렇게 큰 꼬막을 두 마리나 잡았다고! 우와 대박이다 크롱! 오늘 진짜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야지! 채집통으로 들어가자! 겨울에는 갯벌에서 꼬막 잡기! 완전 꿀잼! 어서 꼼토이! 이번엔 내가 한번 잡아볼게 크롱! 저기 작은 고동 발견 크롱! 크롱아 그것도 빈 껍데기 아닐까? 아니거든! 이것 봐! 살아있잖아 크롱! 좀 작긴 하지만 살아있는 고동이다 크롱! 요잇!
시작이 아주 좋은데 크랑. 왠지 오늘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크랑. 여기도 구동 발견 크랑. 작지만 잘 살아있다 크랑. 크롱아, 너무 작은 것만 잡는 거 아니야? 나도 제대로 된 조개를 좀 잡고 싶은데 크랑. 어, 저거 뭐냐 크랑. 우와, 나도 드디어 조개를 발견했다 크랑. 크롱아, 빈 껍데기 아니야? 빈 껍데기 아니야. 엄청 묵직해. 속에 살이 꽉 찼다고 크랑. 이게 뭐냐 크롱. 크롱은 빈 껍데기 사냥꾼 아니라고 크롱. 아니야, 크롱은 원래 잘 잡아. 빈 껍데기만. 크롱아, 지금은 조개들이 갯벌 속에 다 숨어있다고. 갯벌을 파서 조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파다 보면 숨어있던 조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조개들이 갯벌 흙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조개는 너무 신기해. 오, 이거 봐, 꼬막 하나 또 발견했지. 오, 짱이다 크롱. 우와, 꼬막 제대로지. 역시 꼬막은 이렇게 잡는 거지. 나 혼자서 벌써 꼬막 3개나 잡았어. 역시 오늘도 내가 짱인 듯. 꿈토이, 이번엔 빼띠님 나가신다. 우와, 이거 봐, 따개비가 정말 많아. 굴도 있네. 그럼 이제 나도 갯벌 속에 숨어있는 꼬막을 잡아봐야지. 꼬막을 발견할 수 있을까? 뭐야, 여긴 없잖아. 그럼 이 옆을 파볼까? 어딨어, 어딨어? 어, 저깄다. 꼬막 한 마리 추가요. 어, 뭐야, 빈 껍데기잖아. 패티도 빈 껍데기. 그래. 흥치뿡, 아니거든. 난 꼭 찾고야 말겠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보라고. 나도 이제 찾았지. 내가 뭘 했어. 내가 꼭 잡고야 만댔지. 꼬막 잡았다. 헐, 패티야, 부럽다 크롱. 나도 드디어 꼬막 잡기 성공. 갯벌에서 꼬막 잡으니까 진짜 재밌다. 꿈토이, 좋았어. 나도 이제 질 수 없지 크롱. 나만의 필살기. 여기 하나 더 있다고 크랑. 우와, 꼬막이 정말 큰데 크랑. 갯벌을 잘 뒤져봐야 된다 크랑. 거기 있잖아 크랑. 얘들아, 이거 봐, 이거 봐. 씨알이 정말 좋은 꼬막을 두 마리나 잡았다고 크랑. 크롱아, 대박이라고.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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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갯벌에서 꼬막 잡기 대박 사건. 꿈토이, 빙구방구 빙구방구, 나도 크롱처럼 갯벌 밭갈기를 해보겠다 꼬. 조개가 들어있을까? 꽝이지 크롱. 없다고. 또 꽝이냐 크롱. 아니라고. 이것 봐, 꼬막 드디어 발견했다고. 아주 큼직한데. 또 있을 것 같아. 갯벌을 잘 뒤져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갯벌을 잘 뒤져보면. 이것 봐, 또 한 마리 잡았다고. 꿈이 너 정말 잘 잡는걸. 이 꼬막 두 마리는 내가 맛있게 먹겠다고. 추베르, 큰 꼬막 두 마리 추가요. 우와, 우리 꼬막 진짜 많이 잡았다. 어, 너무 재밌는데 좀 더 잡아볼까? 갯벌 속에 조개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갯벌을 갈고리로 파다 보면 꼬막이 나온다고. 이거 보라고. 진흙을 좀 씻어내자고. 아싸, 한 마리 득템. 아싸, 두 마리. 신나 신나. 여기도 파볼까? 여기도 있다고. 헉, 두 마리라고.
나는 한꺼번에 네 마리. 와, 포비 정말 짱인데. 대해 갯벌을 파기만 하면 나온다고. 갯벌이 엄청 부드러워서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재밌다고. 어, 무거워. 이게 뭐야? 오잉? 이건 뭐냐고? 돌덩어리인가? 똥덩어리? 헛소리 하지 말. 뭔 개소리? 이게 뭐냐고? 물에 씻어 볼까? 오잉? 대왕 꼬박이라고. 헐, 저게 뭐야, 포비야? 헐, 대왕 크라. 비교해 볼까? 꼬막 4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다고. 역시 겨울에는 갯벌에서 꼬막 잡는 게 꿀잼이라고. 꿈토이. 어, 너무 커서 넣기도 힘들다고. 근데 갯벌이라 바람이 엄청 부네. 오해. 아싸, 나도 꼬막 잡았구. 아싸, 한 마리 더 추가요. 여기도 또 있다구. 난 세 마리. 여기까지 난 네 마리. 와, 패티야 정말 짱이다. 맞지 맞지, 내가 이 정도라구. 어휴, 이제 정신이 좀 들었네. 채집통에서 어서 나가야 되겠다고. 자, 채집통으로 들어가자. 왜? 이게 뭐냐고. 꼬막 넣어야지. 쭈빼기 쭈빼기. 와, 여기 꼬막 나왔다. 두 개나 나왔다고. 갯벌을 파면 그냥 나온다고. 이것 봐, 총 세 마리. 친구들이 보면 정말 놀랄 거야. 아이, 어지러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왜 채집통에 있는 거지? 채집통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얘들아, 내가 세 마리나 잡았지. 조개들아, 들어가자. 우다다다다다다다. 이건 꿈일 거야. 쭈빼기. 오, 포비야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채집통에서 나가자고. 어? 이 구멍은 뭐야, 크랑? 안에 조개가 숨어있을 것 같다, 크랑. 우와, 이거 보라고. 대왕조개라고, 크랑. 정말 크다고. 채집통에 넣어야지, 크랑. 포비야, 내가 도와줄게. 채집통에서 나가자고. 크랑. 대왕꼬막 채집통에 넣어야 되겠다, 크랑. 크롱아, 안 돼. 크랑. 고! 펭귄 살려줘! 크롱이 잡아온 게 크긴 크네. 우리가 짱 많이 잡았다, 크롱! 그럼 오늘도 패티의 맛있는 요리 시간을 시작해볼까? 추베름 라삭 라삭 맛있겠다고!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끓는 물에 잘 삶아주면 끝! 꼬막에 살을 잘 발라서 접시에 잘 놓아주고. 와, 저거 큰 거 내 거다, 크롱. 양념장을 골고루 뿌려주면 맛있는 꼬막 요리 완성! 내가 큰 거 잡았으니까 내일부터 먹어볼게, 크랑. 내가 잡은 대왕 꼬막 조개 잘 먹겠습니다, 크랑 크랑. 크롱아, 맛이 어때? 짜다, 크롱. 짜. 감자이 너무 짜다, 크롱. 크롱아, 내가 너의 목까지 먹어줄게. 갯벌에서 꼬막 조개 잡기 편.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꿈토이!